누나, 살아계신가요? 비박구 해변 체조. 못 만들었잖아요.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지연이가 가져갈 수 있게. 비박을 하고 나면 그렇게 보다시피 모래와의 전쟁입니다. 자, 1번 동작은 모래를 틀어줍니다. 릴렉스. 자, 바닥에서 자면은 자세가 많이 불편합니다. 이때 몸을 풀어주는 게 바로 웨이브입니다. 웨이브. 아, 예. 원래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 있게 보통 예. 이제 막내들이 막 먼저 시켜주잖아요. 예. 나무에 불이 피듯이 이런 체조. 형님이 계속 다운되지 않게 계속 업 시켜주고. 일명 밑에 체조라고. 야, 체력 좋다 하는데. 레몬 형님이 어떤 정신적인 측면 있잖아요. 이게 일본도 최고 같아. 정말 이거 추억의 물건이네요. 이게 이제 발전해서 미국 나사에서 그 로보캅이란 그게 탄생했죠. 나사에서 로보캅이 나옵니까? 아니, 나사에서 그 발견했다는 거죠. 아, 발견. 예, 그래서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쓴 거예요. 축하. 축하. 나사가 좀 빠지시니까. 제 나사도가 빠진 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. 이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름으로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만들어 주세요. 종민아, 네가 한 시간만 놀아주면 안 돼?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. 매일같이 다양한 배역에 빠져 살리.